5강의 2번 보겠습니다. Doctors, 의사 선생님들은요, are human, 인간이고요. Healthcare, 건강보험은요, is complex, 복잡합니다. And 그리고 time, 시간인데요, spent with each patient. 각각의 환자에 소비되어지는 시간은 is restricted, 제한되어집니다. 딱 봐도 의료계가 힘들다는 거죠. 환자가 조심해야 되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요, as an e-patient니까요, 이 환자로서, 이 patient라고 그냥 할게요. 이 patient로서, you must assume, 당신은 생각, 추정해야만 한대요. An appropriate level of responsibility. 이 부분 잘 보셨어야 됐죠. 중심 소재예요. 적합한 수준의 책임감을 for your care.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게다가 must는 그 글에서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흐름으로 그대로 가져가야 돼요. 즉, 환자로서 항상 조심하자, 경각심을 갖자. 1번부터 갈게요. You should come to the office visit. 병원을 와야 된대요. Prepared, 준비된 상태로죠. To provide a complete list of medications니까요. 완벽한 목록이죠. 의약품인데요. That you are currently taking. 당신이 현재 먹고 있는 의약품 목록을 제공할 준비가 돼야 된다. 조심하는 거죠. 미리 대비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요, as well as, 뭐뿐만이 아니라요, up-to-date information, 최신 정보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뭐에 관해서요? on other providers, 그러니까 다른 제공자들, 즉, 다른 의사들이 처방해준 약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처방해주는 제공자들이란, you have seen이니까 당신이 봐왔던 제공자들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정보뿐만이 아니라 뭐도 있습니까? issue, 논쟁거리들, 좀 문제가 될 만한 사항들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죠. 제공할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논쟁거리라 하면 you have been dealing with. 당신이 현재 치르고 있는, 다루고 있는, 처리하고 있는 문제들인 거죠. 그렇죠? 한마디로 최신 정보와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을 다 꼼꼼히 제공할 준비가 돼야 된대요. 1번 자연스럽습니다. 이 페이션트로서의 자세요. You must ask for, 요청해야만 한대요. Explanations and guidance니까 설명과 안내를 요청해야 된다. 조심하는 것들부터 역시나. 언제요? 근데 when your doctor's diagnosis니까요. 당신의 주치의 진단 혹은 or orders, 지침 사항이 are confusing, 혼동을 주거나 or contradictory, 모순이 될게요. 다른 의사니까 다른 얘기를 했을 때 반드시 꼬치꼬치 캐물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2번도 자연스럽습니다. You must follow. 당신은 따라야만 합니다. Follow through. 내내 따라가야 되는 건데요. With those orders. 그러한 명령 순서를, 즉, 지침, 의사가 하는 말은 다 따라야 돼요. 의심하는 거 아니네요. 조금 여기서는 조심해야 되죠. 일단, 오답일 수 있는데, including. 뭐를 포함한대요? Taking and finishing. 먹고 끝까지 먹어내는 거죠. All medications. 모든 약들을 어떤 형태로? In the manner they are prescribed. 그러니까 처방되어진 형태로 따라가야 되고요. Complying이니까요. 순응하고 따르는 거죠. With your doctor's request니까요. 당신 의사 선생님의 요청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요청이라는 것은 To keep records니까 기록을 계속 작성한대요. 조심스러운 거 맞죠, 그렇죠? 이 페이션스로서 꼼꼼히 작성하고 있는 거예요. Of your blood pressure니까 혈압을 작성하거나 or blood sugar니까 혈당 수치를 파악하면서 약을 꾸준히 섭취를 하면서 그걸 다 포함해서 명령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지침을 따라야 된다. 조심하는 거 맞죠, 그렇죠? 4번 볼게요. Increased sugar. 자연스럽게 앞에 혈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증가되어 된당 수치 괜찮을 것 같아 보이나? 지금 여기서는 이 페이션트의 준비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in blood, 혈액 속에 당의 수치에 수치의 증가는요, change 바꾼대요. The behavior of blood vessels니까요, 혈관의 행동을 바꿔버리죠. 분사구문 오랜만에 나왔네요. 어떻게 만들면서요? Making them 여기서 them은 vessels겠고요. 혈관을 contract니까 수축하게 만드는 거죠. More strongly, 더 강하게 수축하게 만들어요. Then, 뭐보다요? Normal이니까 일반적인 수축보다 훨씬 강하게 만들죠. 그리고 which, 그리고 그게요? Could result in 어떤 결과를 초래요? High blood pressure, 고혈압을 만들어내고요. And increased, 증가도 시킨다라는 거죠. The risk of heart attack니까 심장마비의 위험도 증가시키게 돼요.
이게 준비 자세입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죠. 그냥 높은 당수치에 안 좋은 결과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였었죠. 그렇죠? 그럼 5번은 자연스럽게 준비 자세, 조심하는 자세가 나올 거예요. It is important to be frank. 솔직해져라. 이것도 역시 조심해야 될 자세인 거잖아요. 솔직해진 건 중요하대요. Even if, 비록 뭐일지라도요. If, 그 솔직해진 것이 involved, 포함할지라도요. Embarrassing personal issues니까요. 당혹스러운 개인적인 사적인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을지라도 그걸 다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역시나 자신의 치료에 적극적인 환자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딱히 면역 문제가 뭐 있지는 않았으나 그래도 조금 쉽기는 해도 선생님 아까 얘기한 핵심 소재가 빈칸으로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환자들은 적합한 수준의 책임을 자기 스스로의 건강을 지을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